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 라면을 이제 다들 좋아하고 저도 라면을 즐기는 편인데, 제가 야근을 하다가 라면을 좀 자주 먹는 편이 됐어요. 근데 한번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구글을 해봤어요. 저처럼 먹는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저처럼 먹는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오늘 컵라면 또는 라면을 나름대로 특별하고 좀 맛있게 먹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 라면을 물을 넣어야 되겠죠. 일단 스프는 넣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만 지금 부어왔습니다. 평상시보다 약간 좀더 많이 넣었는데 이제 벌써부터 약간 불기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여기에 오징어젓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그냥 오징어젓갈 넣는 거예요. 전에 우도에서 한번 짜장면에 오징어 무침이 들어있는 걸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징어 젓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를 짜니까 조금만 넣어야 돼요. 다 넣으면 절대 못 먹겠죠?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3분의 1 또는 2분의 1만. 스프는 나중에 좀 싱겁다 싶으면 좀더 넣어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얼마 넣지 않았습니다. 스프를. 자, 그리고 얘를 이제 국물과 같이 넣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되면 오징어 젓갈에서 핵살이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국물이 매우 매우 좀 뭐랄까 감칠맛이 생기고, 오징어도 반건조 오징어 비슷하게 돼서 약간 씹는 맛도 좀 특이해지고요. 국물이요, 계속 마시게 되는 국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험으로 먹어본 다음에, 야, 이거 뭐 나만 이렇게 먹는 건가? 진짜로 검색을 해봤더니 오징어 젓갈을 라면에 넣어서 먹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뭐 포스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저만 알고 있는 비법이라면 비법이 된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대충 한 2분 정도가 이제 지났어요. 한번 어떻게 익었나 한번 볼까요? 냉장된 오징어 젓갈을 넣기 때문에 실제로 좀 국물이요,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좀덜 뜨겁다 그러나 약간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그럼 오징어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바닥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오징어가 살짝 반 정도 익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검증된 맛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뭐 새로운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또는 뭔가 씹는 맛이 독특한 라면을 먹고 싶다 할때 한번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강추입니다. 자, 이렇게 색다른 라면이 먹고 싶을 때 한번 저처럼 한번 오징어 젓갈 한번 넣어서 꼭 라면 스프는 반만 아니면 3분의 1만 그렇게 해서 안 짜게 그리고 감칠맛 나는 그런 라면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장감독이었습니다.